이러다 열의 자제한 힘을 널리 나타내도다. 그렇습니다. 널리 나타내도다. 참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신체의 차이도 뭐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봐야 그거는 큰 차이 아니야. 그러나 정신의 그 차이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음 씀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열의 자제한 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살이 여기에 있어서 이 세간에 있어서 무여등 이어든 보살은 세상 중생들, 보통 세상 중생들과 더불어 같음이 없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항 부정 수승행과 거기에다가 다시 수승한 행, 보살행을 더하는 것이겠는가. 그 이제 말하자면 세간 아무 그 불교적인 상식도 없고 무슨 그 성인의 가르침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다가 아주 수승한 행을 보살행을 거기다 이제 더한다면은 그건 뭐 정말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수미구조 일체지나 비록 일체지를 구족하지는 못해서 일체지가 뭡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깨달은 사람, 안목이 좀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일체 것을 다 아는 지혜입니다. 일체 것을 다 아는 지혜. 뭐 막힐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들, 모든 이치를 다 아는 지혜. 그것을 비록 갖추지는 못해서, 다 갖추지는 못했으나 이 외결에 자제력하며 이미 열의 자제한 힘을 얻었으며, 이건 이제 초발심, 처음 이제 보리심을 발한 보살들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일체지를 갖추진 아직 못했지만 열의 자제한 힘을 약간은 이미 얻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주 구경 일성도 하야 이미 구경의 일성도, 최고의 일성도를 일성도에 머물러서 일불성도입니다. 일성도 하면 일불성, 또 법화경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일성이니 뭐 삼성이니 이런 말을 잘 하는데, 화엄경에서도 일성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이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한 도를 도에 머물러서 심히 미묘 최상법이로다. 미묘한 최상의 법에 깊이 들어간다. 그래, 그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성불의 경지, 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로 부처인 진여불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승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만이 사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요. 미묘한 최승법에 깊이 들어간다. 비록 부처님이 얻으신 일체지는 못 얻다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저기 우리 화엄경 열의 칠연품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이제 표현되는데, 기재기재라,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저 무지렁이 같이 보이는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 저게 뭐 무슨 짐승인지 무슨 사람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그 아주 큰 헐벗고 살고 아주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열의 지혜와 덕성을 구족하고 있다. 열의 지혜와 덕성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런데 다만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법화경 이야기를 빌리자면 친구가 그 나그네 생활하는 그 친구에게 말하자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물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자기는 먼저 볼 일부러 갔는데, 그걸,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거 참 대성불교는요,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에 자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하면 어린애, 갓 태어난 어린애도 그 출산신고, 말하자면 그 호적만 딱 취득하면은 그때부터 사람 취급받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 10살 먹은 애나, 그 다음에 뭐, 30, 40대 중반이나, 아니면 70, 80대 노인이나 똑같아. 한 살 먹은 어린애나, 똑같이 인격으로서, 인격자로서 똑같은 그 생명의 가치를 그 인정받는 거죠. 그, 우리 그 세상법도 그런 것 하나는 아주, 차별 두지 않고, 뭐 10살 먹었다고 차별하고 20살 먹었다고 차별하고 그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인권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꼭 하나 괜찮은 법이죠. 그거는 그건 불교법하고도 딱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깨달으신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그 이런 그 확실한 그 이치를, 인격의 그 참 위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덕의 평등이라 선지 중생 시비시하야 중생들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서 위이익구로 현신통 호대 이익을 위한 까닭으로 신통을 나타내야 돼. 이 신통을 나타낸다는 것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중생들의 그 말하자면 교화할 수 있는 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모든 그 일에는 때가 있고 때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이게 때인지 때가 아닌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 저 이 지역에는 내가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이쪽으로 무슨 그 부산시에서 무슨 골목으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일로 한번 지나가 보면요, 삼복도로로 쭉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끊임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간판이 들어서고 또 인테리어 업자만 돈을 계속 벌고 한번 들어왔다 하면 최소한 몇천만 원, 좀 크면은 몇 억 날리고 가는 거야.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왜 좀, 물론 본인은 연구하느라고 했겠지. 얼마나 몇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뭘 좀 돈벌이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가게를 세를 낸다든지 뭐 사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 있는 돈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빚을 내서 할 수도 있고 퇴직금 몽땅 떨어서 할 수도 있고 그 얼마나 그 참 무서운 돈입니까?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래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가게를 열어가지고 몇 달 못 가가지고 그만 보따리 싸고 이 부근에 그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지혜가 없어서, 딴에는 연구하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연구가 덜 된 거죠. 그리고, 그 연구한 그 안목을 가로막는 게 있어. 그 가로막는 게 뭐냐? 욕심이야. 욕심이 그 연구의 안목을 눈을 가로막는 거야. 자기 유리할 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 될 거다, 될 거다. 전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소위 수로 현상이라 해서 면바닥에 비가 오면은 처음에는 비가 어디로 흐를 줄 몰라. 그래도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약간
경사진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으로 흐르면 거기에 물길이 나버렸구만. 비 올 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다. 그게 물길이 나는 거야.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어. 비가 왔을 때 물길이 나듯이 내가 한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이 흐르기 시작해서 생각의 물길이 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실수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이렇게 어떻게 그 흘렸다든지 예. 아니면은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경우 있는데 공연이 옆에 사람 의심하는 거야. 그 주변에 왔던 사람 의심하는 거라. 그 처음에 의심했을 때 살짝 가볍게 의심하는데 두 번 의심하고 세 번 의심하고 하면 몇 번 안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보는 거야. 그 중국 고사에 그게 있어요. 어떤 농부가 그 괭이를 하나 잃어버렸어. 괭이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옆집에 그 사람이 가져갔을 것 같거든. 그런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이웃집 사람을 도둑놈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몇 달이 지나가지고 자기 밭에 갔더니 밭에 그 괭이가 약간 묻혀져 있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흘려놓고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우리가 뭐 개업을 해가지고 한번 평생에 한번 자영업이라도 한번 조그맣게 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조심하고 천번만 번 뭐 돌다리 두드려 거는 가지고는 안 돼. 그 말 가지고는 그보다도 더 야무지게 정 뭐 그 판단이 안 서거든. 어디 딴 데 가서 물어라도 보든지. 근데 딴 데 가서 물어보란 말에 왜 그렇게들 모두 해본 경험이 있구만. 응? 모두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웃는데. 사실 그래야 돼요. 딴 데 가서 물어라도 봐야 돼. 그리고 한 곳에 가서 물어보면 안 돼. 여기저기. 하다못해 스님인데 물어보든지. 스님인데라도. 스님들이 뭐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세상사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CBC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생들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서 이익을 위한 까닭에 신통을 나타낸다. 거기에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 변만 일체 살아야 분신 몸을 나누는 것이 분신을 일체 세계 일체 차례 두루두루 가득 하게 해서 방정광명 제세안이로다. 청량한 광명을 놓아서 청량한 지혜의 광명, 진리의 광명,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줘서 세상의 어둠을 제거하는 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 불자들은 특히 화엄경 공부하는 화엄행자들은 신분, 분신, 변만, 일체 차라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모였다 하면은 전부 분신이 돼가지고 각자 가정에 각자 동네 각자 이웃에 각자 그 친척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물어오지 않거든. 아 내가 환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내인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집에서 아 절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니인데 한번 그 상의 좀 하겠다. 그 한번 그 불교 공부한 그 안목으로 어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소통이 좀 잘 돼야 돼요. 그게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커피 한 잔이면 되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분신 변만 일체 차례 해가지고서 청정한 광명 그게 뭡니까? 인과의 이치야. 그게 진리고 그게 지혜고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세간의 어둠을 그 어리석음 욕심이 앞서고 한번 생각
잘못 생각한 것이 계속 그 생각으로 굳어져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뭐 어둠을 제거하는 도다. 이런 법문은 뭐 저 초발심 공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보통 인간들의 세상사하고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경험 많은 여러분들은 뭐 더 아주 적절한 그런 해석이 있으시겠죠. 비어 용왕 기대운하야 이 용자가 용용자라 돼요. 비유컨대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켜서 보우 묘우 실 충업이라 널리 미묘한 구름 미묘한 비를 비내려서 보우 묘우 널리 아름다운 구름 좋은 구름을 비내려서 모두 다 충업하게 한다 가득하게 한다 용왕이 말이요. 관찰 중생 여화농봉하야 중생이 환과 같고 꿈과 같아서 이 음력고 사항유전이로다. 음력 때문에 자기 음력 때문에 그 음력이 뭡니까? 탐진치 삼도이고 첫째는 그 외에 지 뭐 아만 지 잘났다고 하는 것, 또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뭐 등등 주변에 뭐 많죠. 그런 음력 때문에 항상 유전함을 관찰함이로다. 관찰을 거기다가 중생의 여 몽환하야 중생이 몽환 것 같아서 음력 때문에 몽환 것 같은데 그 음력 때문에 이렇게 유전하는 거예요. 몽환과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줄 알면은 그렇게 고통받지도 않고 크게 흘러가지도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도 않는 거죠. 모두 몽환과 같은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잘 아시지만은 그 삼국유사의 조신대사 저 낙선사 조신대사가 거기 뭐 고론의 그 원님 집에서 뭐야 불공을 왔는데 딸이 하나 따라왔어. 옛날에 뭐 어디 뭐 여행이란 게 그래 별로 있었습니까? 무슨 강산을 유람하는 것도 여자들은 더 없었죠. 남자들이나 다니고 그것도 뭐 부잣집 선비나 강산 유람이나 했지. 보통 사람은 기껏해야 무슨 뭐 마을 앞에 그저 강물에나 그저 나가서 몸 좀 축이고 하는 그런 정도지. 그런데 절에 한번 가는 게 그게 아주 최고의 그 말하자면 여행이야. 제일 아주 좋은 나들이야. 그러니까 딸도 따라 나선 거지. 그냥 부잣집 딸이고 무슨 뭐 고을원의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치장하고 왔겠어. 조신대사 보고는 그만 반해버린 거야. 보자마자. 또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절에만 내 있었는데 처음 본 거야. 그러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딱 보고는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생각이 또 깊어지는 거야. 앞에서 내가 그 수로 현상 이야기처럼. 그래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생각이 너무 깊어져가지고는 이제 자나 깨나 그 생각뿐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예불 종소리 그 종성을 한다고 종을 치잖아요. 종을 둥 이렇게 치는데 그만 꿈에 꿈에 이제 평생의 꿈을 꾸게 되는 거라. 그 어여쁜 아가씨를 데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어여쁜 아가씨가 폐물을 잔뜩 싸가지고는 나도 스님이 좋으니까 스님하고 우리 가서 삽시다 하고 이러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고 있던 차제 뭐 얼씨구나 잘 됐다고 그래 도망가가지고 폐물 다 팔고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이들 또 며칠 낳고 수십 년 동안 숱한 고생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고 그래갖고 머리가 하얘진 거야. 그런데 그 꿈을 그 평생 꿈을 꾸고 나서 꿈을 딱 깨니까 아직도 자기가 친 종소리가 덜 끝났어.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새 머리는 하얗게 씌어버리고
뭐 깎은 머리가 씌어봤자지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한순간 잠깐 그게 뭐 1분이 됐겠어 2분이 됐겠어 한 2, 30초야. 2, 30초 동안에 수십 년의 인생을 산 거야. 그 수십 년의 인생 속에는 온갖 산천초목 추나추동 사계절이 다 있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그대로 우리가 보는 세상 그대로가 그 꿈속에 다 있은 거야. 한 생각 속에 다 있은 거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이 아닙니까? 꿈의 종류가 서로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꿈은 그저 2, 30초야. 그 종 그 저 땅 한번 치면 대종 말고 작은 종 있어요. 작은 종 그거는 종소리가 더 짧아 또. 그 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평생을 살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일미진중함시방 한순간 그 하나의 먼지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일념즉시 무량거 우리가 늘 배우는 거 한순간 속에 한량없는 세월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야 이게 사사무회돌이거든요. 사사무회. 그러면 모든 존재는 사사무회의 이치에 다 포함됩니다. 사사무회의 이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꿈 하나만 가지고 봐도 아는 거야. 또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는 것도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요즘 과학자들은 뭐 그거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지구의 45억 년 역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과학자들은 다 알잖아. 알아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작용인데 그 모두가 마음의 작용인데 그 마음의 작용이 참 그렇게 오묘불가사에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의보주보다도 여의주보다도 몇천배 몇만배 값진 법의 구슬을 다 마음속에 장착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도둑, 어떤 뛰어난 도둑도 뺏어가지도 못해. 훔쳐가지도 못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궁극적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대비 애민함 구발하여 대비로서 큰 자비로서 애민이 여겨서 다 구제하고 건져내서 위설무의 정법성하니 무의의 청정한 법신 함이 없는 청정한 법성 법의 성품을 위하여 설하노니 불력무량 차역이었느니라. 부처님의 힘이 한량없는데 이 또한 그러함이라. 비어 허공 무유변이로다. 비유하자면 허공이 변제가 끝이 없는 것과 같도다. 허공이 끝이 없듯이 우리 마음의 경계, 불보살의 경계, 또 우리 중생은 불보살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꿈꿀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여의주를 다 장착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은 마치 불보살의 경계와 같고 허공이 끝이 없는 것 같다. 위령 중생 덕 해탈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해서 탐진치 삼독과 온갖 84,000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서 억급 근수 이 불건하며 억급 동안 그저 우리 인생은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부한다 언제까지 수행한다 그거 없어요. 그저 이게 생활화돼야 되고 그냥 생활화돼 공부가 그냥 그냥 일상사가 돼야 되는 거. 숨쉬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숨쉴 때까지 그저 공부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 죽고 나면 노병사 생이야. 생로병사라고도 하지만 노병사 생이야.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
그러면 또 노병사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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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고리처럼 둥근 고리처럼 그렇게 연결이 돼 있지 어디까지 죽었다 하면 딱 끝나고 그게 아니에요. 일체 만물이 그렇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이 어제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입니까? 봄이 어디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입니까? 봄 지나니까 여름 오고 여름 지나니까 가을 오고 가을 지나니까 겨울 오고 겨울 지나니 또 봄 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육신 이거 버리고 나면 끝인 줄 알죠.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졌다가 그대로 또 이제 그 지수화풍 사대가 부모의 몸을 빌어서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모여왔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지수화풍 사대로 그렇게 또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듯이 억겁 동안 부지런히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한다. 종종 사유 묘공덕하여 가지가지로 미묘한 공덕 아름다운 공덕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는 묘한 공덕을 사유해서 선수 무상 제일업하며 무상 가장 높은 제일간 업을 잘 닦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알고 말하고 묵묵하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주자와 그 가운데서 무상제일러 무상제일러 자나 깨나 그죠. 잘 때도 연주 돌리다가 잠들고 화음성중 부르다가 잠들고 그저 시간 나면은 컴퓨터에서 염화실 틀어놓고 본문 듣고 또 이제 사경하고 오늘 그 두 불자님이 사경을 해왔는데 내가 강설한 책을 그냥 모조리 다 베껴 한문도 베끼고 그냥 번역도 쓰고 내가 강설한 건 안 써도 되겠는데 그 강설도 뭐라고 그게 이제 쓰고 그러면 좀 더 잘 쓸 걸 그래서 내가 함경 강설 그렇게 사경을 그렇게 잘 해오네.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원문 한문으로 된 거 요즘 공부하기 좋도록 얼마나 친절하게 해놨습니까. 그 밑에다 하늘잔 따지 거물연 누루왕 다 써놨거든 밑에다. 그리고 그거 전부 해석해가지고 내놓은 환경 그 사경집 그걸 벌써 책이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썼어. 60번째 권까지 60번째 권을 다 써서 아이고 참 그래요. 그게 제일업이야. 무상제일업이야. 뭐 최고간업이야. 우리는 아니 비설신이 눈기 코혀 이게 내 살아있으니까 무슨 업을 지어도 지어야 돼. 무슨 업을 지어도 지어야 돼요. 그래 업을 지는데 무슨 업을 지을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멋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 업지면서 사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연을 가지고 화엄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지가지 묘공덕을 다 사유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업, 제일간 업을 잘 닦아서 닦는다 이 말입니다. 어제 성행을 항불사야 모든 수성한 행을 환경 공부하는 행을 항상 버리지 아니해서 전념생성 일체지로다 오로지 하는 생각으로 일체지를 생성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수성한 행을 항상 버리지 아니해서 전념으로 일체지를 생성하는도다. 이게 맛을 느끼고 뭔가 신심을 거기다 그 느끼고 이거 참 누가 뭐 알아주고 무엇이 당장 이익이 생기고가 아니고 이 자체에서 이거 참 좋은데 좋은데 그게 신심이거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좋은데 이거 참 근사한 말씀이야라고 이렇게 마음이 나는 게 이게 신심입니다. 신심 뭐 뭘로 잡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신심인 거라.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쓰는 게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또 이제 무리하게 그렇게 써가지고 또 몸에 좀 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일신과 무량신이라 일신 시현 무량신하야 한 몸이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 보여서, 한 몸이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 보여서 조신대사가 거기서 잠깐 꿈에 들었는데, 종치다가 잠깐 꿈에 들었는데 거기서 그 꿈속에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는 거야.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자기 아내도 만나고 자기 자식도 만나고 거기도 농사도 짓고 뭐 거지 생활도 하고 그 세상에 있는 일들을 전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일신시연 무량신이라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